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 후소가 나오는 장면이죠. 회사 후소가 자하가 물었습니다. 자하가 물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소천에요. 미목분에요. 소위 위순에요. 하위 야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까지입니다. 선생님, 시경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가 하위 야요. 무슨 뜻입니까? 1번, 2번, 3번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보면 소위 웃음 짓는 모습이 이 교니까 교태 있게 웃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웃음 짓는 모양이 아주 아름답구나. 천해여, 천자입니다. 상당히 잘 쓰지 않는 자인데 옛날 그 소위 시경이니까, 와 우리도 보모 아리랑 같은 거 있잖아, 민요 같은 거 있잖아,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단어 고어가 있는데 잘 안 쓰이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빵긋빵긋 웃는 웃음. 뭐 그걸 뭐 나쁘게 표현이 교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빵긋빵긋 웃는 웃음이 아름답구나. 미목분해요, 그죠? 아름다운 눈. 여러분 아름다운 눈이 뭡니까? 여러분 그 미는 새카만 눈동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새카만 머리, 그죠? 흰 이빨 이러듯이.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처럼, 그죠? 아름다운 눈이 뭡니까? 아주 보기가 좋구나. 분해에.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위 현해요. 그 바탕되는 거, 살결을 얘기하겠죠. 살결. 그 흰 살결이 너무 아름답구나. 전부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이 소위 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웃음. 그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뭡니까? 살결. 아름다운 살결. 고운 피부 가지려고 그러면 그것도 보통 노력 아니다 아이가, 그죠? 뭐 눈은 뭐 타고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도 요즘 뭐 웃음 짓게 하는데 뭐 돈 주고 배운다 하다. 일본의 유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죠? 아름다운 웃음 짓는 거, 아름다운 눈매를 보이는 거, 그죠? 아름다운 살결을 보인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했습니다. 자활. 야 이놈아, 그게 별게가 아니고 회사 후소라네. 이러니까 왈, 이 소위 자하가 하는 소리가 예를 차리는 거는 나중에 하라는 말이네요. 이럽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어라, 기어라. 내를 깨우친 놈은 저놈이다. 나를 깨우치는 자는 그제 저 자하라는 놈이다. 이 자하가 이름이 상입니다. 상, 상입니다. 자하는 자지요. 우리가 자가 있고 이름 있고, 그죠? 우리가 호가 있다고 하면, 호가 있다고 그러면 뭐 그 당시 학생들이니까 자를 부르죠. 자를 부르죠. 그래서 상의
자가 자합니다. 그 자의 이름은 상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는 놈은 저놈 상이로구나. 자를 얘기합니다. 비로소 내가 너와 더불어 가히 뭐요?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틀림없이 이제까지 나는 네가 공부가 덜 됐다고 시경 얘기는 안 할라고 했는데 네가 시경에 한 줄을 가와서 물으니 네가 정말로 시를 아는 놈이구나. 이제 내가 네하고 어른다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시가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뭐 노래도 가능하죠. 왜? 작사하는 게 작시잖아요. 이게 작시. 그죠? 원곡자 하는 게 나오대. 원곡자. 요 작시가 작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뭡니까? 노래를 부른 거잖아. 그렇기는 노래가 되는 엄마가 지금 이 시단 말이야. 시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위 세상에 구색이 있어. 공부 중에서도 커리큘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목이 우리가 소위 노래라고 그러죠. 노래. 노래라고 그럽니다. 노래. 그게 뭐죠? 악이죠. 악입니다. 그리고 뭐 이 미스터 트롯이니 뭐니 뭐 이런 게 흥행하는 이유가 백성들을 천번만번 임금이나 야당이나 여당이 뭐니 해도 뭐 임영웅 같은 히로인이 나타나 가지고 뭡니까 한마디 하니까 나라가 뭐죠 기쁨과 슬픔을 막 만감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윗자리가 우리가 이 악이라 하거든. 이 악을 만든 그 모태가 뭐냐? 이 작사했는 거, 작시했는 거. 이게 시경이거든. 시거든. 그 시를 모아놓은 게 시경이잖아. 그죠? 그러니 네가 이제 공부가 됐구나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웃음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고 피부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니 그림으로 치면 이게 회사후소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로 치면 그럼 그림 그리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도화지입니다. 도화지. 우리가 서예를 한다고 서예를 하려고 그러면 먹이 준비했고 붓이 준비됐는데 이 종이가 그죠? 종이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쓴 종이 황칠된 종이라고 하면 내가 쓸 수가 없잖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종이가 뭐 뜻하고요? 아주 하얀 후에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지 않느냐. 사람이 우리가 웃음도 좋고 눈매도 좋고 피부도 좋은데 이거는 뒤의 일이다. 이전에 예의라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를 차리려고 그러면 웃음도 안녕하세요. 이래 눈매도 뭐 웃고 달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요전에 뭡니까? 마음이라 하는 것이 심보가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눈매, 아름다운 피부가 안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가 도둑놈 심보 하는 거 있잖아. 도둑놈 심보. 도둑놈 피부 하는 게 있어. 도둑놈 피부. 도둑놈 피부는 시큼해. 마음 잘못 쓰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마음을 잘 써야 아름다운 웃음, 아름다운 눈매, 아름다운 피부가 일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사 후수다. 이 공자님이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저는 뭐 어디 가서 예를 강의해달라 이러면 요거 하나만 가면 돼. 요거 하나. 이거 하나 가면 10시간 우리가 강의할 수 있죠. 회사 후수라. 그런 거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물론
물론 물감도 좋아야 되고 붓도 좋아야 되고 물론 내 재주도 있어야 되지만은 뭐지요? 그 그림 그리기를 하는 도화지 바탕이 뭡니까? 깨끗해야 된다. 마음자리가 벌써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왈, 자아가 왈. 선생님, 그 말은 얘는 뒤쪽이란 얘기군요. 이거 하는 거는 뒤쪽이란 얘기. 그럼 앞전은 뭔데? 생략돼 있죠. 앞전 심보 마음자리 그거를 참 아름답게 쓰면 웃음도 아름다운 웃음이 나오고 눈빛도 아름다운 눈빛이 나오고 피부도 아름다운 피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락하는 거는 뒷전이군요. 자활. 야, 절마가 나를 깨우친다. 기어라. 그죠? 기어라. 나를 깨우친다. 깨우친다면 전음이구나. 상이구나. 비로소 니하고 더불어죠. 니하고 가히 뭡니까? 시를 논하다. 말할 수 있는 게 틀림없다.